피부 관리를 또 어떻게 하냐고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지, 요 얼굴형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왜 이 두 기기를 유독 추천을 하냐, 이거 손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쫀쫀함인 거 알죠? 이 두 가지는 결혼식 하는 분들한테 필수템인 것 같아요. 이 쫀쫀함 미쳤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완전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나이트 루틴이랑 데이 루틴을 조금 복합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요 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홈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운까지 입고 왔다고요. 그리고 피부도 쌩얼인데, 제가 왜 쌩얼로 왔냐면 요즘에 피부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졌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피부가 너무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아졌냐, 그래서 피부 관리를 또 어떻게 하냐고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제품들 외에 같이 쓰는 기초템들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부터는 진짜 다른 제품 테스트도 안 하고, 다들 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템들은 진짜 제가 쓰는 것만 계속 쓰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쓰는 것들만 추천을 할 예정이어서 그 제품들을 어떻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지, 요 얼굴형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살 진짜 많이 빠졌죠? 지금 48kg거든요? 살을 빼다 보면 피부가 조금 더 푸석푸석해지는데, 그럴 때 제가 이 제품들이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입술 좀 발라주고 올게요. 데이 케어부터 나이트 케어, 각각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자주 쓰는 기초템들을 보여드릴게요. 낮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요거예요. 요거는 사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수분으로만 되어 있는 앰플이어가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용하기에 진짜 딱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요 제품은 진짜 실패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어서 결혼식을 코앞에 앞둔 이 시점에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원래는 제가 웰라쥬 시카크림을 썼었다가 이제 아비브 부활초 크림을 쓰거든요. 이제 겨울이 되고 약간 보습감이 조금 더 필요해지면서 이 크림을 쓰는데, 이 크림도 막 유분감이 엄청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운 제형이 아니어서 딱 지금 계절에 쓰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V&A 앰플을 밤낮으로 한 일주일에 4번 정도 발라주는데, 이거는 딱 보시면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면서 미백에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쓰면서 이 피부톤 자체가 되게 밝아지고 좀 잡티 같은 게 옅어지는 효과를 되게 많이 봐서 홈케어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크림이랑 같이 사용할 때는 무조건 이 V&A 크림을 같이 사용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크림이어서 같이 사용하면 좀 효과가 더 극대화되고, 얘는 미백보다는 피부를 수분감을 조금 더 채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주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기초 제품이 좋은 제품들이어도 내 피부 속에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초 제품 못지않게 자주 사용해주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 그리고 더불어서 많이 사용했던 제품은 요 유세라 딥샷. 요거는 다들 아시죠? 여기에 저의 사용 흔적들이 정말 많은데, 요 유세라 딥샷은 사실 제가 얼굴형 관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이 부스터 힐러는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기초 제품들을 조금 더 내 피부 속에 흡수를 더 강력하게 해주고 싶을 때, 내 피부 컨디션을 진짜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요거는 진짜 샵에서 피부 메이크업을 받은 듯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 사용해도 상관없는 완전 데일리 제품이고, 유세라 딥샷은 내가 좀 홈케어로 집중 관리를 하고 싶을 때 거의 밤에 많이 사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이 수많은 메디큐브의 기기들 중에서 왜 이 두 기기를 유독 추천을 하냐, 일단은 이 두 기기가 저의 피부 고민을 가장 좀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호불호가 안 갈리고 좀 더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딱 요 두 가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유세라 딥샷은 제가 광고를 한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광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진짜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템이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 유세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이게 고주파로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내 피부 속에 고주파를 전달을 해주면서 콜라겐 생성을 조금 촉진시켜주고 내 피부를 좀 더 탱탱하게 해주면서 좀 얼굴형이 업돼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기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생기가 차오르면서 약간 이런 고급진 탄력광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입가 불독살이나 아니면 땅콩형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는 게 이런 볼 쪽에 페인 부분에 사용을 해주면 탱탱해지면서 얼굴살이 좀 차오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유세라를 제가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사용해주기 전에 이 부분을 깔끔하게 닦아줘야 돼. 알코올 티슈로. 요 유세라를 쓰기 전에는 이 부스터 젤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다른 기초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이 유세라 딥샷의 원리 자체가 고주파로 내 피부 속까지 이런 고주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스터 젤을 사용했을 때가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짜서 전원을 꾹 눌러주면 요 중간이 단계예요. 좀 강도? 근데 저는 강도를 제일 세게 5단계로 해주거든요. 맨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샷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누르기 전에 이 젤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번 분포를 해주고 이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점점 해주면 돼요. 이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약간 이 고주파 시술을 받는 거랑 가장 근접한 기기인 것 같거든요. 홈케어만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얼굴에 점점 이 열기가 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프지 않고요. 저도 홈케어 기기를 아프게 사용한다? 라는 거는 좀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아프지 않고 정말 따뜻한 열기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저는 이렇게 세워서 올려주거든요. 이게 유세라는 진짜 고주파랑 초음파 약간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기기여가지고 특히나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만한 기기가 없어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 부분 심부볼 부분도 웃을 때도 밑에가 더 잘 올라가. 그리고 이 턱 부분 할 때는 이렇게 젤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해줍니다. 끝났다. 이렇게 삐리리리 소리가 나면 끝난 거거든요. 원래 고주파가 붓기 관리에도 되게 좋잖아요. 얼굴에 탄력을 관리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이런 얼굴에 선을 좀 또렷하게 해주고 싶을 때나 그리고 얼굴에 좀 이런 붓기를 빼주고 싶을 때 보통 고주파랑 초음파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쉽게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이 기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뭔가 붓기가 있거나 선을 좀 또렷하게 해주고 싶다 할 때 이 유세라 딥샷을 너무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결혼식장에서도 표정 한 끗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지가 내 얼굴의 근육이나 이런 탄력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세라 딥샷으로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던 이유가 일단은 결혼식장에서 예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꾸준히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제 전문 고주파 관리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받고 안 받고 관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이 표정 하나하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요 미나리 패드로 남은 젤을 가볍게 그냥 덜어만 내줄 건데 요 젤은 사실 피부에 너무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흡수를 그대로 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저는 밤에는 그냥 흡수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낮에 뭔가 화장을 하고 해야 될 때는 젤을 그냥 가볍게 한 겹 정도만 닦아내주고 이렇게 남은 부분은 흡수를 해주고 있어요. 남은 한쪽도 분리해주겠습니다. 이게 유세라가 진짜 좋은 게 보통 거울을 보면서 막 해야 되는데 얘는 거울 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이게 면적 자체가 크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내 얼굴에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느껴지니까 그냥 TV 보면서도 이렇게 슉슉슉 해주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더 추천드리는 건 얼굴에 좀 살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보다는 좀 얼굴에 살이 없고 나는 이 부분에 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간 내 피부가 너무 가죽 같아서 좀 늘어지는 피부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얼굴에 살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약간 살이 좀 처지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처진 피부를 좀 탄력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유세라 딥샷이 약간 장기적인 그런 속탄력이었다면 두 번째로 제가 완전 추천할 제품은 당장의 즉각적인 물광 효과 그런 피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진짜 사실 유세라 딥샷을 제가 광고템으로 시작을 해서 메디큐브의 전 제품을 써보기 시작했지만 부스터 힐러는 최근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을 때 제가 사실 홀리언니 영상을 보고 와 너무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너무 뽐뿌가 와서 써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었던 그런 제품이고 제가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도 찐텐이 아니면 추천드릴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정말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만한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 부스터 힐러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을 때 약간 내 피부에 뭔가 이런 즉각적인 광채가 차오르기 위해서 바늘로 제품을 직접 찔러 넣어서 내 피부에 약간 이런 엠보 자국이 남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그런 자국 하나도 없이 내 피부 속에 진짜 이 기초 제품들을 다 밀어 넣어주는 듯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내 피부에 진짜 즉각적인 물광 효과가 차오르면서 물광 효과뿐만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를 더 정말 몇 배를 올려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부스터 힐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각각 다른 제품들로 사용을 해서 이 부스터 힐러를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무래도 이 웰라쥬 수분 앰플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수분이기도 하고 속광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 부스터 힐러랑 같이 사용했을 때 진짜 이 속광이 정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미쳤거든요. 아무래도 좀 소중이 분들이 이 앰플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같이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이 힐러는 좀 되게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이 피부 통로를 열어주면서 기초 제품들을 흡수를 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흡수시켜서 바를 때보다 490%의 흡수율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일단 더 좋은 거는 이게 피부 표면에 내가 손으로 직접 닿지 않고 이 디바이스로 흡수를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생적으로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피부 표면에 자극이 일단은 1도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날에도 이걸 사용했을 때 아프다라는 느낌조차 안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품은 뭐 낮이고 밤이고 따질 거 없이 그냥 밤낮으로 좀 수시로 되게 많이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도 좀 화장할 일이 있을 때 급하게 피부에 좀 이런 수분을 흡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거를 결혼식 날에는 진짜 꼭 사용할 것 같은 게 일단 메이크업 잘 먹으려면 기초템부터 탄탄하게 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템을 탄탄하게 바르는 것보다도 흡수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 단계씩 기초템을 좀 더 탄탄하게 발라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분이나 콜라겐 위주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진짜 효과가 몇 배는 더 올라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웰라쥬 앰플이랑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웰라쥬 앰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이랑 꼭 사용해보시고 나만의 이런 최애템이 있다면 그 제품이랑 같이 사용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피부에 이렇게 좀 롤링 시켜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스팅인데 이 부스팅은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주는 거예요. 피부 결을 따라서 요거는 약간 좀 점도가 있는 영양감이 있는 제형에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워터링이라는 건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 굴려주면서 점점 흡수를 시켜주는 방법인데 요거는 좀 수분감이 있는 제형에 추천을 하는 제품이고 세 번째도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거는 포커스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흡수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부위마다 콕콕 찍어서 흡수를 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마스크팩이나 약간 고농축 제형에 사용했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수분 앰플 사용했을 때는 워터링으로도 많이 하고 포커스로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냥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버튼을 꾹 눌러주면 켜지고 이렇게 레벨이 5까지 있어요. 이 상태로 쭉 5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1분마다 얘가 알람을 해줘요. 오늘 하루는 너무 귀찮다 싶은 날에는 이 5분을 그냥 1분마다 쪼개서 이렇게 얼굴에 다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 평소에는 그냥 5분씩 다 꽉 채워서 사용을 해줘요. 이게 진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 피부과에 가는 그 시간과 그 비용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간편하고 훨씬 절약돼요. 진짜 제가 이 웰라쥬 앰플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대충 손으로 이렇게 롤링만 시켜줄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 발라준 상태에서 흡수시키면 얼마나 광이 더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미 너무 익숙해진 상태라서 레벨 5로 하고 눈가로 갈 때만 레벨 1으로 다시 줄여서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레벨 1으로 사용하셔도 약간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 건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 자극이 좀 익숙해져서 아무 느낌이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저처럼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을 시켜주다가 이렇게 알람이 오거든요. 너무 간편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 감고 나와서 영상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롤링 해주는데 진짜 간편해요. 그리고 레벨 좀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콕콕 찍어주고, 정말 몇십만 원짜리 솔직히 시술 받으면 그냥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물광 효과 딱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주사를 맞으러 가는 그 시간과 주사를 맞는 그 비용과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만한 제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단순히 가성비가 좋다가 아니라 이 값어치를 하는 효과를 보여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앰플 사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써도 좋고, 보통 이제 마스크팩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앰플보다도 마스크팩이 조금 더 흡수가 더 느리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고농축인 제품들인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앰플보다는 흡수가 좀 느리게 되는 편인데, 그럴 때 이제 문지르기만 하면 흡수율이 되게 높아지고 또 물광이 바로 올라오니까 위생적으로 진짜 편하고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점점 흡수가 돼서 약간 쫀쫀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 제품은 제 친구들한테도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실제로도 유세라는 영업을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지금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상태에서 이 새로운 제품을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이 피부 관리에 예민할 이 시기인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일주일 전에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제가 진짜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점있고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이 쫀쫀해진 거 보이냐고. 이거 손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쫀쫀함인 거 알죠? 같은 앰플을 썼는데도 손으로 바를 때랑 이 부스터 힐러를 썼을 때랑 이 쫀쫀함의 정도가 달라요. 아, 끝났다. 이렇게 지금처럼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5 위닛 하고 종료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결광 딱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딱 나지 않나요? 이 쫀쫀함 미쳤다 진짜. 케어를 이렇게까지만 해줘도 피부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은 이 메디큐브의 버블 세럼을 사용을 해줄 건데, 콜라겐 세럼인데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랑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특히나 더 잘 나서 조금 더 즉각적인 이런 속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직접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제품은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 세럼이 콜라겐 세럼인데 또 이렇게 약간 버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버블 형태면 아무래도 입자가 더 곱다 보니까 내 피부 속에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스터 힐러랑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로 보여질 수 있는 조합이 좋은 되게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콜라겐 세럼이 지금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물광 효과 차오르는 거 보이죠? 진짜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한테 담당자님이 이 메디큐브 라이브 방송 제안을 해주셨는데, 근데 담당자님께서 처음부터 당장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너무 피부가 좋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식 직전에 피부 관리하고 좋죠 뭐 하고 바로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 제품에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메디큐브 제품들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결혼식 하는 분들한테 필수템인 것 같아요. 눈가는 웨벨원으로 이렇게 콕콕 눌러서 흡수시켜줍니다. 어쨌든 제 영상 보면서 뽐뽀 오셨던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 이 영상 보면서 뽐뽀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라이브를 꼭 챙겨보시고 좋은 가격에 득템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와, 이 광 뭐야, 광 대박이야 진짜.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진짜 정면에서 봐도 딱 이 광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또 여긴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웰라쥬 앰플 발라준 쪽은 진짜 속광, 결광 느낌이고, 메디큐브 세럼을 발라준 쪽은 피부 자체가 콜라겐 그 자체로 바뀐 것 같은 약간 돼지 껍데기 같은 느낌? 엄청 탱탱해 보이죠, 진짜? 진짜 대박.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주는 제품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한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더보기란에도 남겨드릴 건데, 일단 10월 14일 오후 7시에 방송할 예정이고, 이 라이브 할 구성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유세라 딥샷이랑 그리고 부스터 힐러. 근데 일단 이 제품들을 같이 구매했을 때 사은품이 너무 좋아요. 유세라 딥샷을 구매를 했을 때는 꼭 같이 사용해야 하는 그 전용 부스터 젤 250ml 대용량이 증정이 될 예정이에요. 엄청 크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제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를 구매했을 때는 제가 이쪽 얼굴에 사용했었던 완전 꿀조합 콜라겐 버블 세럼이 증정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꿀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써본 건데, 이런 물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더보기란으로 더 자세하게 남겨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